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 블랙리스트였죠. 이 박근혜 정부가 문학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활동을 제약했다는 건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공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환경부 이야기지만 오늘 재판부는 청와대와 협의도 했다며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장관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지난 2019년 3월 검찰 수사 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지만 22개월간의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후보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정자들에게는 면접 예상 질문 등을 제공한 것과 청와대 추천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후보들까지 불합격 처리한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상 못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수사 당시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에는요, 청와대와 협의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견 교환 수준을 넘어 청와대 승인을 받은 정황도 나와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을 채용할 때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몫을 나눠 특정인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내정했다며 환경부 목 임원은 청와대 승인을 받은 뒤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추천한 인물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심사 합격자까지 모조리 불합격 처리한 일도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당시 탈락 소식을 접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환경부 중간 간부를 직접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동부지검 간부들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한 직후 인사에서 좌천돼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이력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블랙리스트가 맞다 이 판결에 여당도 당사자인 청와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야당은 내로남불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천 기자입니다.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의 6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사피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정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권과 비교한 겁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며 청와대 개입 여부도 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서면 입장만 냈습니다. 당 지도부 인사는 판결을 보고 놀랐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찬입니다.